안녕하세요, 난쟁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실험 리뷰 컨텐츠입니다. 바로 요거 다이소에서 파는 5,000원짜리 로봇 청소기, 요거의 성능을 어떨지 오늘 알아볼 건데, 비교 상대, 비교 제품군은 제가 저희 집에서 지금 이사 후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로보락의 S6 Max V. 요게 가격이 71만 원 정도 할 겁니다. 요게 5,000원짜리랑 얼마 차이죠? 140배? 142배인가? 아무튼 100배 넘게 가격 차이가 나는 요 친구랑 오늘 청소가 이 친구야 워낙 청소가 잘 되는 친구지만, 5,000원짜리는 도대체 로봇 청소기 5,000원짜리로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뭘 할 수 있는지 오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박스를 보시면 별거 없습니다. 헬로베어 로봇 청소기, 매일매일 쌓이는 바닥 먼지를 자동으로 청소하세요. 가격은 5,000원. 전용 청소부 10개입이고 매장에서 별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적혀있어요. 굉장히 귀엽고 깜찍하게 생겼죠? 네. 그리고 건전지가 들어왔는데, 건전지는 A2 배터리 4개의 별매라고 합니다. 본품은 바닥 청소 전용입니다. 머리카락이나 큰 먼지 등을 위한 청소기입니다. 미세한 먼지까지 청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쓰레기는 흡취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쓰레기통이 있어가지고 쓰레기를 넣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전용 토에다가 이렇게 그냥 끌어서 담는 그런 친구 같은데? 카페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주십시오. 건전지는 다이소 매장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색깔도 두 개나 있어요. 화이트도 있고 베이지도 있고, 근데 제 거는 베이지 색상이죠. 요 뒤에도 각종 설명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5,000원짜리인데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제품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손이 닿지 않는 밑에 이런 데까지 들어가서 할 수 있고, 이게 방향을 자동으로 튼대요. 틀어가지고 이제 고루고루 방향 전환을 해서 청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이런 친구처럼 방향 전환을 하는 친구인지 아니면 고정된 각도, 이렇게 부딪히면 그냥 30도 틀고 부딪히면 왼쪽으로 30도 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이는 친구인지 오늘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구성품은 짜잔! 너무 귀여운 친구하고 전용 청소포 10장. 전용 청소포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부직포고, 요거를 닫기 전에 드라이버도 필요하네요. 드라이버 풀어야 되나, 배터리 넣으려면. 열어서 배터리는 안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머니에 들어있는, 근데 이게 충전지라서 좀 파워가 약하지 않을라나 좀 싶기도 하네요. 알카라인 배터리를 넣은 게 아니라서 괜찮겠죠? 일단은 하판 구조도 별게 없습니다. 그냥 찍찍이 붙일 수 있는 거랑 타이어랑, 이게 뭐지? 뭔지 모르겠는 뭔가 버튼. 바퀴가 있는 거구나. 모터에 연결되어 있는 탭인가 보네. 이건 그냥 보호하네. 달린 거 맞나? 이거 찍찍이가 딱히 잘 붙는 거 같지가 않아요. 엄청나게 막 잘 붙는 게 아니고, 반대로 해볼까요? 반대로 하나 뭘 하나 엄청나게 막 잘 붙는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그럭저럭 붙어있다 그런 느낌.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고 끝이에요. 이거 어떻게 켜지? 전원 버튼이 어디 있어? 온오프 버튼을 누르면 LED가 켜면서 시작됩니다. 온오프,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앞에 LED가 있네요. 일단 한번 구동을 해봅시다. 들어간다. 돌아요? 약간 오른쪽 90도? 부딪힘이 오른쪽 90도로 도는 건가? 근데 약간 움직이는 게 직선으로 안 오고 돌면서 움직여요. 발을 갖다 댈까? 무조건 도는 거는 오른쪽 90도인 것 같죠? 오케이, 알았어. 일단은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건 알았고, 가는 방식 자체는 그럭저럭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 일단 요거 고춧가루를 이용을 해가지고 쓰레기를 좀 채집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고춧가루 엄청 많이 뿌리지는 않고 요 정도? 요런 느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춧가루 냄새. 이제 이 친구도 흡취를 하는 게 아니고 지나가면서 얘로 이제 쓸고 지나가는 거라서 엄청나게 막 잘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바로 앞보죠. 정면이 여기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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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뭘 한 거야? 사실 뭐 밑에 뭐 짜잘짜잘한 게 있으면 얘가 지금 바퀴에 걸리는 건지 계속 거기를 돌고 있어요? 오오오오 아니 아니 이거 흩뿌리잖아. 아니 뭐야 칼을 치는 게 아니라고 미친놈아. 실제로는 요 정도입니다. 뭐 바퀴나 이런 데 오히려 더 많이 물었고 실제 이런 데로 들러붙지도 않고 보시면 거의 그대로예요. 왜냐면 이게 빨아들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이게 청소가 되는 수준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 수준이면 보세요. 로봇 청소기 갑니다. 70만 원짜리 친구야 보여줘 너의 힘을. 청소를 시작하는 중입니다. 열로 빨리 가. 아니 어디 가요? 끝부터 하나요? 아 확인하는 건가? 여기 앞으로 가. 오케이 좋아. 아니 오 붙이면 얘도 이제 바닥에 보시면 먼지가 굉장히 많이 묻어있긴 합니다. 요 고춧가루도 그렇고 묻어있긴 한데 그래도 아까하고는 다르게 훨씬 더 많이 정리가 됐죠. 일단은 요 친구 청소 능력 확인을 해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바람으로 빨아들이는 친구가 아니고 이걸로 흡착을 하는 친구다 보니까 청소 능력은 거의 제가 보기엔 거의 없다 봐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냥 모으는 수준도 아니고 오히려 흩뿌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쁠 수 있는. 차라리 그냥 이 친구 살 바에야 그냥 5,000원으로 빗자루를 사시는 게 아니면 조그마한 미니 청소기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5,000원 안짝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다이소에서도 차라리 그런 친구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도 있잖아요. 그런 청소기 용도만 아니고 부는 거 겸용으로 돼 있는 다른 제품인데 이 친구는 좀 비싸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청소기만 달린 제품들은 아마 5,000원 이내에 있는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제품들을 사시는 게 실제로는 청소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 이 제품은 도대체 그러면 뭘 위에 있는 걸까요? 나는 궁금해요. 이 제품이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 이제 보시면 고양이 그림이 있잖아요. 고양이 그림이 있고 얘가 이제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니까 차라리 고양이 놀이기구에 가깝지 않을까? 여기에 뭐 털 같은 거 달아놓고 하면 고양이가 막 잘 가지고 놀지 않을까 싶어요. 소음 자체도 일반적인 모터 굴러가는 소리이기 때문에 로봇 청소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고 만일에 이 친구를 청소용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청소용 포 자체를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돈도 계속 나갈 거고 실제 청소용으로는 사용하기가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청소기의 본질인 빨아들이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밀대 같은 데다 장착을 해서 이렇게 미는 약간 그거의 로봇 청소기용 버전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정전기로 막 빨아들이는 것도 엄청나게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서 굳이 이 친구를 사야 될까 싶네요. 이게 1,000원이었으면 좀 그냥 장난 겸용으로 사용해볼 만한데 5,000원이라서 생각보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재미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도 금방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친구들을 막 진짜 싹 지워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로봇 청소기는 메인 청소가 아닌 한번 청소를 한 다음에 로봇 청소기가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로봇 청소기를 너무 메인 청소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아직까지는 로봇 청소기는 메인 청소 기구라기보다는 보조 청소 기구고 실제 메인 청소 한번 쫙 크게 하는 거는 실제 청소기를 이용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금방 그런 것도 저런 청소기라면 금방 하지만 로봇 청소기 한번 하면은 한참 걸리잖아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쏟았을 때는 로봇 청소기가 아니고 다른 이런 청소기를 사용해서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럼 그래요. 오늘은 다이소의 헬로베어 로봇 청소기 리뷰라고 해야 되나 했는데 이 친구가 우리 집에 좀 오래 있었어요. 이사 오기 전부터 있던 친구인데 할까 말까 하다가 했는데 빨리 할 거 그랬어요. 빨리 갖다 버리는 다른 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조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누르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아 시끄러워. 안녕.